이코노미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꼭 체크해봐야 될 경제 이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SK증권의 최석원 경영고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 이후에 세계가 모두 다 트럼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놨고요. 간밤에도 뭐 달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시장을 계속해서 흔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님께서는 트럼프의 발언, 최근 발언 중에 어떠한 부분에 좀 가장 좀 집중을 하셨을까요? 이미 좀 많이 알려진 내용들이기는 했어요. 네. 그 대부분 그 트럼프라는 사람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공약들이 또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좀 집중적으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뭐 당연히 관세와 관련된 부분, 또 대만과 관련된 부분, 또 어찌 보면 기존 정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죠. 네. 바이든 정부가 했던 거를 좀 이렇게 다 지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그 인플레이션 법안에 대한 어떤 또 이 비판. 네. 뭐 아주 다양한 부분에서 굉장히 시장이 어찌 보면 좀 우려할 만한 또는 또 좀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느낄 만한 발언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네. 네. 역시나 뭐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이 좀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중국 때리기, 중국산 관세에서 60에서 100%까지 부과하겠다. 뭐 이러한 발언도 눈길을 끌더라고요. 어쨌든 네.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실현이 되게 된다면 중국의 GDP가 2.5%까지 감소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보고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우리나라에 좀 어떤 영향 미칠까요? 당연히 좋지 않죠. 직접적으로는. 결국 그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제 많이 줄긴 했습니다. 예전보다 네. 낮아지긴 했지만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고 또 많은 물건들을 여전히 이제 중국에서도 생산하는 것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우리 거를 사기도 하고 하는 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면 나쁜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단지 이제 좀 기업별로 본다거나 산업군별로 본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중국의 물건에 대한 상대적인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네, 관세라는 그렇죠.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기회에 어찌 보면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이 의존도를 좀 줄여가면서 사실 지난 몇 년간 성공적으로 이렇게 진행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수출도 굉장히 다변화되고 어찌 보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의도적으로든 또 아니면은 필연적으로든 이제 떨어뜨리는 이런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조금 더 나타난다면 좋은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도 네. 사실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좀 가져준다면 어찌 보면은 글로벌 제조업들이 우리나라에 유치되거나 또는 국내 제조업체들이 좀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건 네. 너무 생산 비용이 높아졌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네. 그 부분 때문에 정책 당국이 어찌 보면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고문님의 말씀 중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네. 중국에 대한 관세가 높아졌을 때 우리 기업 산업군들 중에서 좀 그래도 중국을 뭐 이길 만한 그러한 경쟁력을 키워야 될 만한 산업군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뭐 장기적으로는 네.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몇 가지 업종들이 네. 있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사실은 IT라고 볼 수 있고 네. 또 최근에 이제 전기차에서는 워낙 그 중국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그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내연기관차라든지 또 조선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상대적인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전기차 얘기해 주시니까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녹색 사기다,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폐지될 수도 있다, 아예 폐지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지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또 세계적으로 보게 된다면 또 아리백을 시연하게 돼야 되고 어쨌든 간 전기차로의 변화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망도 있고요. 그래서 고문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이제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을 보면 그 좀 직접적으로 이 친환경 정책들 또 친환경 산업에 대한 어떤 부정적 효과들이 나타나죠. 네, 그거는 이제 결국 아직까지는 친환경 산업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보조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길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그 이 트렌드는 이 친환경이라는 트렌드 또 어찌 보면 전반적으로 에너지원을 바꾸는 트렌드 이런 부분들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지금 너무 덥지 않나요? 요즘 보면 이상기온도 너무 많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결국 그 우리가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단기적으로 그에 대한 어떤 이 어찌 보면 침체기라든지 조정기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트렌드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뭐 이 녹색 성장이라는 부분이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거로 보여져요. 오히려 이제 이런 기회에 과거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그 좀 어찌 보면 어렵지 않아야 될 기업들이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옥석 가리기가 좀 그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데서 좀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러면 결국은 경쟁력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제 이번에 이제 원전 관련된 것도 이제 이 뭐 원전을 어찌 보면 이거를 친환경이냐 아니냐 이거는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화석연료 태우는 거에 비해서 낮다고 보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된 이후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나 또 국가들이 생길 수 있다. 이제 그에 대한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나쁘게만 비관적으로만 볼 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용돼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갖고 접근한다면 또 긍정적인 이슈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위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만을 콕 집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을 다 가져갔다. 그러면서 이제 방위비를 더 증액해서 더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만 자체의 지금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수혜를 받을까 아니면은 방위 부담에 대한 게 더 클까요? 우리나라도 방위비를 더 내라고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일 거고요. 방위비가 뭐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방위비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재정적인 측면에서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든지 또는 재정 적자를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예산의 재조정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어찌 보면 들어가야 될 부분에 제대로 이 돈들이 투입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예산 측면에서의 제약도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재정 쪽이 또 그런 어떤 제약을 받게 되면 당연히 통화정책도 영향을 받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갑자기 이렇게 부담이 늘어나야 된다는 건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단지 거기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 방위산업 정도에 대한 어떤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좀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그 하나는 이 과정에서 중국이 굉장히 중국 뭐 뿐만 아니라 대만 경제든 한국 경제든 전반적으로 이렇게 중국 근처에 있는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전반적인 성장성이 떨어질 거에다가 개별 기업으로 보더라도 미국에서 공장 짓고 너무 이렇게 뭐 뭔가를 많이 그 지원을 해줬다. 이제 이랬는데 왜 니네들은 그 이 돈을 안 내려고 그러냐. 뭐 이런 식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방위비 문제는 천천히 진행되더라도 미국에서 약속돼 있던 어떤 여러 가지 지원들, 공정을 미국 내에 유치하면서 했던 지원들이 사실상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불확실성이 커지는 이런 상황도 나타날 수 있어서 사실 방위비 이슈 문제는 이게 이 글로벌 공급망 재평이라든지 아니면 제조업에 대한 어떤 리쇼어링 관점과 이렇게 더불어가지고 사실상 이 큰 기업, 좋은 기업을 갖고 있는 나라한테도 그렇게 유리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반도체 관련된 부담감은 지금 여러 곳곳에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도 뭐 반도체 ASML 같은 경우에는 매출 절반이 중국에서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방점을 두고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굉장히 언짢은 기색을 비치더라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TSMC 같은 경우에도 방위비 부담이라는 이슈도 있겠지만 반도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하락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네. 예, 특히나 이제 TSMC가 미국에 상당히 공장을 많이 지으면서 어찌 보면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공장을 지을 때 그냥 들어오라고 한 게 아니라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는 거였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제 과거 역사를 쭉 이렇게 흘러서 보면 이게 트럼프 지난번 행정부 때도 비슷비슷한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각국의 주가가 미국은 주가가 잘 올랐지만 다른 나라들은 사실 주도 반도체 주도 뭐 IT 강국 이런 데들의 주가는 사실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어요. 그게 이제 2017년, 18년에서 21년 그 코로나 저기까지인데 코로나 직후까지인데 이제 그런 면으로 보면 좀 단기적으로는 어려움들이 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결국 이거는 세계가 산업이 점점 발전하면서 특히 이번에 AI가 나타나고 또 뭐 또 다른 어떤 AI와 관련된 파생적인 산업들에 있어서의 반도체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요 과정에서 한 5년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비용도 지불하고 단기적인 부담이 생기겠지만 이런 그 하이엔드 반도체 업체들의 이 몸집은 더 커져 있을 거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숨을 길게 보고 가는 전략을 취해야 될 수밖에 없는 트럼프가 등장함으로써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투자자분들께서 좀 집중해서 보셨을 부분이 11월 대선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좀 자제해달라라는 좀 직접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시장이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100% 정도가 나올 정도로 인하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저도 그 얘기를 몇 번 이렇게 좀 계속 봤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제 의도가 이 뭐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죠. 트럼프 후보가 뭐 미국의 물가를 걱정해서 그런 건가? 이거는 아닐 것 같고 상당히 이제 정치적인 입장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본인의 치적이라기보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치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금리 인하 안 하고 아껴두면 다음번에 그 이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굳이 지금 그 경기 부양적인 통화 정책을 가져가는 게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일단 파월도 주장을 했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상당 부분 중앙은행은 독립적이라고 봐야 되고. 독립적인 중앙은행에 트럼프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을 비롯한 그 수많은 연준 위원들이 결국은 그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할 텐데 이렇게 보면 사실 올해 하반기에 한 두 번 정도의 금리 인하는 가능한 상황으로 접어든 게 아니냐. 물가도 현재 수준이 확 낮아져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거를 뒷받칠만한 어떤 경제적인 그런 그 둔화도 곳곳에서 좀 관찰이 된다는 거죠. 이게 경착륙은 아니지만 연착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더욱이나 이제 금리 인하를 조금씩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고 저는 뭐 올해 하반기에 두 번 인하를 계속 주장을 해왔고 아마도 이제 9월달 하고 4분기에 한 번 정도 더 하는 방향으로 시작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금리나 좀 기다리고 있잖아요. 국내에서도.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어쨌든 지금 내수가 안 좋거든요. 네. 내수가 안 좋은 부분은 사실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금리나뿐이 없다 지금으로서는. 네. 그래서 비록 이제 부동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런 거를 다른 방식으로 통제를 하고 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글로벌 전반적인 상향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해 주셨고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뭐 금리 인하를 낮추는 것보다는 비용을 낮춰서 금리가 뭐 자동으로 낮아지는 방식이 네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석유라든가 이런 가스 시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을 거론했거든요. 네네.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뭐 효과가 없는 정책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전에도 보여줬어요. 사실은 미국에 대한 시추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화석연료의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유가 상황이라든가 국제 원자재 가격을 보면 상당 부분이 이렇게 좀 안정적인 흐름이었었어요. 물론 범위로 보면요, 뭐 한 네. 60불에서 80불이니까 좀 범위가 있긴 하지만 사실 긴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그때가 상대적으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특히 유가가 안정되는 흐름이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결국은 이런 식으로만 가능할 거냐에 네. 대한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세금 낮춘다는 또 얘기를 맞아요.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세금을 낮추면 한편으로는 재정 적자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게 그럼 또 과연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여주는 방향으로만 작동을 하냐. 이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효과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만으로 뭔가 다 하겠다는 트럼프의 얘기는 약간 좀 제가 보기에는 오버고 네.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이 정책들을 조합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하반기 우리 증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시고 또 주목해 볼 만한 산업군이 있다면 어떠한 산업군을 보고 계십니까? 네. 한국 증시는 사실 올해 이렇게 썩 환경이 나쁘지 않았고 네. 앞으로도 당분간은 나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네. 그 수출 제조업 쪽이 괜찮아요. 그건 그렇죠. 결국 뭐냐면 글로벌 경기가 그리 나쁘지 않다. 높은 네. 금리 하에서도 상당히 좋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반기 되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한다는 게 뭐 반드시 주가 상승 요인이다. 이런 걸 떠나서 지금 현재 스탠스를 보면 인하를 하면서 경기 연착륙을 시키려는 이런 어떤 흐름이 잘 네.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잘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는 업종별인데 업종별로는 네. 여전히 IT 전자 좋게 보고 트럼프가 될 걸 대비해서 방위 산업에 대해서도 좋게 보고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SK증권의 최성원 경영고문과 함께 미국 대선 그리고 이와 맞춰서 우리 증시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나눠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얻었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